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람쥐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겉면 위에 2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바느질하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3배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3배로 계산해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바늘 구멍에도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가죽을 1번 가죽 겉면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여러 번 덧발라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번 가죽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3번 가죽은 바느질 구멍이 3개입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하는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를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은 겉면과 안쪽 면이 동일합니다. 가죽의 방향을 잘 구분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에 맞지 않으면 가죽을 뒤집어서 맞춰주면 됩니다. 4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바느질은 이 구멍부터 시작해서 전체 바느질선을 한 바퀴 바느질하고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아래 바느질선을 바느질하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왼쪽에 짧은 바느질선 아래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4번 가죽의 손부분 바느질 방향을 잘 구분해주세요. 오른손의 바느질선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바느질선에서 끝나고 왼손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바느질선에서 끝납니다. 오른손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바느질선에서 끝나고 왼손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바느질선에서 끝납니다. 손 바느질은 안쪽 바느질선에서 시작해서 바깥 바느질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오른쪽 짧은 바느질선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뒤로 두 땀을 바느질했습니다. 이어서 아래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한땀 바느질하고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4번 가죽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해 주세요. 2번 가죽 2개와 3번 가죽 그리고 4번 가죽 2개를 모두 바느질하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